같은 직사각형을 한번 이렇게 돌려서 생기는 회전체 건널비 래시라고 한다. 다음에 답하시죠. 그럼 얘는 한번 돌리면 원기둥 되는 건 알아요? 이런 모양이 생기잖아요. 그죠? 원기둥을 옆에서 딱 봤을 때 요걸 옆에서 보는 거야. 그럼 얘는 회전축이 되는 거고요. 여기가 R이 되는 거고요. 여기가 H가 되는 것이다. 라는 거죠.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지? 원기둥은 전개를 그려야죠. 이렇게. 여기 원이 하나 더 있어. 그러면 여기 생각할 때 건널비는 이 가로의 길이가 원의 둘레의 길이. 그래서 얘가 R이니까 2πR이 요 길이가 된다. 그죠? 그리고 요게 H가 되는 거지. 회전체 건널비는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. 이게 2πRH. 이게 몸통의 건널비고요. 윗뚜껑 원의 넓이. 두 장이잖아요. πR제곱 곱하기 2. 요거 더한 게 이렇게 건널비가 된다. 이게 생각할 수 있어요. 맞죠? 그러면 다 나왔다. 이제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. 정리만. 어떻게 정리해주면 되지? 건널비는요, 방금 한 것대로 2πRH 곱하기 2πR제곱. 이렇게 쓸수 있어요. 그러면, H를 뭐에 대해서 나타내시오? 그러면 H만 남기라는 소리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일로 다 넘겨주세요. 그러면, 일단, 밑에 쓸게. 2πRH는 S-2πR제곱. 이렇게 쓸수 있죠. 1 넘겨준 거죠. 그 다음에 2πR로 나눠. 그러면 H는 2πR분의 S-2πR제곱. 이렇게 쓸수 있어요. 이렇게 써도 되고요. 나눠서 2πR제곱, 2πR-분의 A. 2πR분의 S, 그리고 약분해서 마이너스 R, H 이렇게 써도 돼요. 얘나 얘나. 네, 1번 그렇고 2번. S가 1000, 아니 100R이, 100파일 때 R을 살때 H의 값을 구하시고 그럼 대입만 하시면 되겠네요. 여기다가 100파이, 2파이 곱하기 4, 마이너스 4는 H 이렇게 나옵니다. 파이 지워주고 4, 25 이렇게 하면 2분의 25, 마이너스 4는 H니까, 4이 8이죠? 그러면 8을 빼면, 17, 2분의 17, 이렇게 나오네요.